삐약 삐약 변하리 우대 우대 소야지 따단 따단. 안녕하세요 부장님. 소 좋아하나? 소 좋아합니다. 아이 그 또 비싼 걸 뭘 또 사주시려고? 오늘 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기사 좀 써라.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는 아주 특별한 소들이 모인 축사가 있다고?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여보TV의 주기자라고 하는데요. 앉아요. 오늘 아침 올리신 제보 글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뭔데요?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있다는 특별한 소들, 대체 어떤 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소 근육이 막. 소 근육이 막? 그리고 뭐 다른 소는 능력이 막. 능력이 막? 어떤 능력이죠? 도대체 무슨 능력이죠? 아유,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바쁜 시간 내어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 봐요. 김경민 박사님이 잘 아실 텐데. 취재 다녀오겠소. 아, 어디 계시지? 박사님! 특별한 소가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경민 박사님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김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아주 특별한 소들이 모여있는 축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들이 모여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곳 목장에는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입힌 소들이 존재하는 LMO 전용 사육 공간이 존재합니다. 아, LMO 전용 축사군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소들과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오랜 연구 동안 이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네. 우선 비바이러스 유전자 전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제조압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형광소가 일단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 자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도체중이 증가한 근육량이 많은 한우 또는 소의 우유에는 그 알러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알러지를 제거한 알러지 프리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대표적으로 저희가 세 품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LMO 전용 축사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자체 내에서 질병에 대한 이런 통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우수한 유전자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육종 기술이나 기초적인 이제 이 축산 기술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선진화된 기술로 저희 나트바이오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유전자 가해 기술을 입혀서 우수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계신 라트바이오와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동물들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교정 소들을 연구하는 이유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소들이 생산하는 고기나 우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후 변화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질병에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소라는 품종 자체에서 단백질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단백질을 우리가 원하는 제조합 단백질로 넣음으로써 의약품 또는 화장품 원료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우리 미래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네요. 네. 우리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소예요? 소라는 동물 자체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개량함으로써 우리의 이제 선진화된 기술을 입히게 되면은 가장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켜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라는 동물을 선정을 했고요. 네. 이 젖소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특정 단백질을 우리가 제조합 단백질로 바꿈으로써 의약품이든 아니면 화장품 원료가 됐을 때 제조합 단백질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하고 심오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관련 연구를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걸까요? 네, 국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관련 법들이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제도들이 맞춰서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네. 미국 FDA나 이런 데서 이제 유전자 교정소들 아니면 유전자 교정 가축들, 돼지들 네.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입힌 네. 가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관심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이러한 유전자 교정 소들 또는 가축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개선이 되면서 해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새롭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노차임!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모인 축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교정술이라는 LMO 전용축사로 락바이오와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오늘의 기사 클리어.